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 박미라입니다. 3월 20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키프로스 의회에서 구제금융 지원안을 부결시키자 시장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와 달리 저점을 더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코스피 지수가 오늘 장중에 1,900선마저 내주면서 오늘 마감 지수를 어떻게 형성할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의 불안이 고조되면서 달러에 대한 수익 높아지고 있죠.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120원대 근처까지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흐름 살펴보고 잠시 후에 자세한 대응 전략 확인해드리죠. 시황센터부터 다녀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키프로스 구제금융안이 부결되면서 증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데요. 오전장에서는 이 닷새째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외국인에 더불어 이 기간까지 매도 우위를 나타내면서 지수는 1,960선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나 오후 들어서면서 기관이 매수로 포지션을 틀었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보이는 데 비해 엔달러 환율은 하락 흐름 보이자 수출주들 반등에 나섰는데요. 현재 오후 상황 코스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3.50%의 내림세 보이며 1971포인트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 나타내며 지수 상승 부추기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닷새째 매도 우위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외국인들의 이 큰 폭의 매수세에 상승세를 이어졌던 코스닥, 오늘 강 보합권에서 상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장 직후 얼마 되지 않아 하락 반전됐는데요. 현재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27%의 내림세 보이며 548포인트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477억 원의 매수 우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는 동반 매도 물량 출회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키프로스 구제금융안이 부결되면서 이 원달러 환율 강하게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환율은 7원 60전의 급등세 보이면서 1119원 20전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전장에서 약세 흐름 보인 데 반해 현재 강 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147만 6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오늘 현대차 3인방 나란히 상승 흐름입니다. 이 엔달러 환율이 하락으로 돌아서자 자동차도 주가 역시 오름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강 보합권, 현대모비스가 1%대의 상승폭 보이며 30만 5,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기아차 역시 강 보합권에서의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생명이 2%대의 상승 흐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SK하이닉스 강 보합권입니다. 28,750원에 거래 중이고요. 한국전력 약세 흐름, 신한지주 2%대의 조정 흐름입니다. 현재 38,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파라다이스 오늘 상승 흐름 좋습니다. 3%대의 오름세 보이며 21,750원에 거래 중이고요. CJ오쇼핑이 1%대의 상승세 보이며 주당 3,100원씩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와 CJ E&M은 약세 흐름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GS홈쇼핑 2%대의 강세입니다. 현재 19만 6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다음과 시젠, SFA까지는 모두 약세 흐름입니다. 반면 포스코 ICT가 1%대의 상승폭 보이며 7,92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주 주가가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동반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3%에 가까운 내림폭 보이며 38,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KB금융과 외환은행, 기업은행 모두 1%대의 조정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금융 역시 1%대의 내림세 보이며 12,2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세계 최대 태양광 패널 업체인 중국의 선택이 이 디폴트를 선언한 가운데 태양광 관련주 주가 역시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OCI가 1%대의 조정폭 보이며 16만 8,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나케미칼이 1%대의 하락 흐름, 웅진에너지 2%대의 내림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성 LST가 가장 큰 폭의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6%대의 급락세 보이며 4,735원에 거래 중입니다. 국제 펄프 가격 인상 소식에 이 재질 관련주 주가가 연일 강세입니다. 깨끗한 나라가 8%대의 급등세입니다. 현재 5,67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이어서 아세아 재지 역시 2%대의 상승 흐름입니다. 아세아 재지는 장중 한때 5,700원까지 오르며 52주 최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고요. 한국 재지가 1%대의 상승 흐름, 영풍 재지가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며 21,850원에 거래 중입니다. 로봇주들이 새 정부 기대감에 힘입어 오늘 상승 흐름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부로봇이 상한가 도달하면서 4,53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스텍이 9%대의 강세 흐름, AD칩스가 7%대의 상승세입니다. 이어서 유진로봇 역시 11%대의 급등세 보이며 3,31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일자리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10조 원 안팎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적으로 배정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급등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인 HR이 8%대의 급등세 보이며 14,5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윌비스 역시 10%대에 가까운 급등세입니다. 이어서 에스코넥이 6%대의 강세 보이며 1,62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우선주 살펴보겠습니다. 전날 한국거래소의 투자 유입 경고에 약세 흐름 보였던 우선주, 오늘 다시 이상 급등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남전자우가 상한가, 서울식품우 역시 상한가 도달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LS네트워크스우와 BTC정보우 역시 이상 급등세 보이며 상한가 도달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우즈베키스탄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수주 소식에 오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대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65,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시장 흐름 분석해보는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본다면 이번 달 초부터 계속 팔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 장중에는 1960선마저 깨지기도 했죠. 그런데 오늘 환율 상승폭이 상당히 큽니다. 환율 호재로 수출주가 급등하면서 그나마 낙폭이 줄어진 것 같은데 오늘 장 특징부터 정리해 주시죠. 예, 오늘도 지금 외국인이 2,6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오늘까지 하면 외인들의 지금 매도 같은 경우가 지금 5거래일 연속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3월 13일 날 하루 소량의 매수를 제외한다면 사실 한 10거래일 동안 계속 연속해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들어서 뭐 계속 매도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환율 부분으로 좀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지금 국내 환율이 1,119원, 1,120원에 근접을 한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자동차주나 이런 수출 관련주들의 흐름은 좋지만 외인들의 매도세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일단 외인들의 이 매도의 기조는 환율이 지금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이 좀 주춤이 되는 약간 반락이 나타나는 그런 구간이 나타나야지 외인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외인들의 매도에 의해서 지금 2000이 이탈되고 나서 전일 전 이틀 전에 1975포인트 이탈되고 오늘도 1972포인트, 현재 1975가 좀 이탈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그 외인들의 매도는 현재 지금 환율 부분과 좀 연관을 지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다. 글로벌 시장과의 그런 디커플링 또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미국 시장, 물론 이제 어제 약간의 좀 그 주춤하는 모습은 나타났지만 여전히 그런 상승에 대한 기조는 변함이 없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이 꺾이는 그러한 흐름이 아닌 이상 국내 시장에 대한 어떤 하락 추세로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좀 더 구체적인 업종별로 살펴보면 오늘 같은 경우 외인들의 매도 뭐 역시 이제 전기전자 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천억 원이 넘는 그러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라든가 LG전자, LG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오늘은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 반면에 기관이 지금 전기전자 쪽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라든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지금 0.5% 상승 구간으로 좀 전환이 됐고 어제 강했던 LG이노텍 이러한 종목들의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화학업종에 대해서도 외인들이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LG화학이 지금 1.8% 정도 오랜만에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관의 좀 매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운수 장비 쪽이나 유통 쪽에 대한 기관의 매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현대모비스가 현재 지금 1.3%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통 쪽에서 뭐 아이마켓 코리아라든가 현대상사, 대우 인터내셔널, 어제 말씀드린 그런 자원개발이라든가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건설 쪽에 대한 매수도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인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거의 모든 업종을 다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수급 외인들은 상당히 좀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는 동반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에 지금 550이 좀 이탈이 되고 좀 한 1% 정도 하락을 보여줬다가 현재는 지금 0.2%대 하락 구간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48포인트 정도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장의 흐름은 좀 특정 업종을 살펴보고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와 좀 비슷한 흐름입니다. 어제에도 보였던 것처럼 종목의 그런 종목만 좀 다를 뿐이지 섹터의 움직임들은 좀 비슷한 흐름인데요. 오늘도 전기전자 쪽의 흐름과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제약, 바이오, 그리고 건설, 그리고 유통 쪽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엔터 모바일 게임, 전자결제 이러한 섹터에서는 모바일 게임주들의 흐름과 테마 쪽에서 뭐 로봇이라든가 일자리 관련 또 우선주들의 또 이상 급등 현상들이 또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기전자 쪽에 대해서 어제 이제 말씀드린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라든가 LG이노텍 이러한 종목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파트론 같은 경우도 조정 이후에 다시 오늘 강한 뭐 증자에 대한 부분으로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일전에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섹터죠. 환율에 대한 흐름으로서 밸류에 대한 부분으로 자동차주들의 어떤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중국에 대한 부분과 환율과 밸류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지금 자동차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자동차주 같은 경우 현 구간에서도 좀 매수의 관점으로 좀 많이 뭐 나오는 그런 의견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도 뭐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부분을 보고 그런 의견들이 나올 텐데요. 현재 지금 미국 시장이 물론 더 큰 시장이지만 향후에 시간이 갈수록 중국 시장이 더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약이나 바이오 쪽에서는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조정을 받는 그러한 종목들도 있지만 뭐 견조한 흐름을 또 보여주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좀 긴 시각에서 올해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섹터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종우당 바이오 같은 경우가 오늘 한 4%대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건설주도 어제는 삼성물산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오늘 약간 삼성물산은 약보합권의 흐름과 현대건설이 어제 이어서 오늘 2%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각 그러한 기업별로의 수주 모멘텀 이런 부분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유통 쪽에 최근 지난주에 외인들의 유통 쪽에서의 매수를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는 그 부분을 또 이어가서 기관들이 지금 유통 쪽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아이마켓 코리아라든가 그리고 롯데하이마트도 며칠 전에 강한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현대상사라든가 대우인터 이러한 자원개발 쪽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최근에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대우인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저점을 형성을 하고 상승을 시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섹터들도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특징적인 그러한 종목을 보자면 전기전자에서 삼성전기,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 현대모비스, 바이오 쪽에서 CTC바이오가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현재 지금 CTC바이오가 한 9%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건설에서 현대건설, 그리고 유통에서는 현대상사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부분은 일단 지수가 총 75포인트 이탈이 됐습니다. 어제 그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그때는 총 75 이탈됐을 때는 현금 비중에 대한 더 확대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데, 대신에 1975가 이탈되고 1950이 가까이 갈 때는 그런 현금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ETF,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쪽으로 또 해지를 하는 상승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또 해지를 한다는 개념이죠. 하락 이후에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반등을 노리는 그런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부분을 현금처럼 생각하면서 비중을 좀 채울 수 있는, 한 20% 정도 채울 수 있는 그런 전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뭐 구간은 여전히 똑같이 그 전략은 좀 유지를 하도록 하고요. 추후
미국의 지수가 이제 1950포인트 정도까지도 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시점이라면 충분히 다시 한번 이런 코스피 쪽의 종목들 반등을 노리고라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오늘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제가 일전에 그 철강이나 화학 쪽의 섹터에서 반등이 나타나는 시기가 나온다면 그때는 코스닥의 속도 조절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지금 LG화학이 한 2%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오랜만에 0.3% 좀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550은 이제 넘어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일전에 이제 실제로 지수상으로도 넘어선 상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 초중 구간에 좀 들어간 모습이죠. 당분간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물론 외인들의 매수의 기조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매도지만 어제도 강한 매수를 했었죠. 그래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그 시각은 유지를 하고 다만 속도 조절에 좀 들어가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550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옆으로 횡보 구간이라든가 이러한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하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업종별 특징과 종목까지 살펴봤고 코스피 1975포인트 지지 여부를 확인하자라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 오늘 어떤 종목 관심을 갖고 있는지 증권사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의 박창윤 대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하루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오늘 아무래도 문의가 많았던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 갤럭시 S4 스위즈홀스 주목을 받았던 아랩텍인 듯합니다. 최근에 이제 갤럭시 S4 공개 직전까지 무선 충전주들에 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제 무선 충전기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주가가 우하향하는 이런 부정적 흐름이 꾸준히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원인으로 무선 충전 기술이 기본 사양으로 채택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되었으나 현재 공개된 제품에는 무선 충전 기술이 별도 옵션으로 구매해야 하는 선택 사항으로 도입이 되면서 그동안에 이런 그 주가가 선 반영되었던 부분은 거품 자체가 지금 빠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시면요. 갤럭시 S4 스위즈 중에서 뭐 파트론, 모베이스 등 여타 관련주들도 주가가 출시 전후를 비교해보면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는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선 충전주들의 경우 선택 사항으로 밝혀지면서 그 하락세가 더욱 두드러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전에 이렇게 전화 주신 분들의 경우에도 보면 갤럭시 S4 스위즈로서 시장의 관심이 두드러지는 시점, 즉 단기 고점에 매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주가 하락 시 비중 축소 의견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60일선이 위치하고 있는 15,800원선 종가 기준 이탈 시에 아무래도 주요 지지선 이탈에 따라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이제 무선 충전 기술 보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채택이 꾸준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차치하더라도 지금 아래프텍의 경우 국내 스마트폰 충전기 점유율 시장에서 40%를 넘나드는 기술 경쟁력과 더불어서 신성장 동력으로 LED 조명 시장에 진출하는 등 성과 자체가 이제 올해부터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문제고요. 현재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장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뀐 상황에서 추세에 역행하는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매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편입 자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리스크 관리에 좀 주력하셔야 된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투자 전략으로는 목표가로 23까지 단기 반등을 염두에 두고 18,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앞서 말씀드린 현재 60일선이 위치하고 있는 15,800원선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갤럭시 S4 스위즈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었죠. RF대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새로운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희 지점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바로 시장에서 관심이 뜨거운 슈프리마입니다. 네. 바로 바이오 인식 핵심 솔루션의 시스템 제공 업체인데요. 주로 지문 인식과 눈동자 추적 기술 등 생체 인식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국내 1위의 무인경비 시스템 업체인 삼성 S1에 지문인식 시스템을 독점 공급하고 있고요. 세계 50대 보안기업 중 바이오 인식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거든요. 즉,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업체입니다. 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갤럭시 S4 시리즈와 더불어서 슈프림화도 최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난 2월부터 갤럭시 S4 출시 전후에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주가 이미 어느 정도 선 반영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출시 이후에는 재료 노출과 삼성전자 외인 뱅가드 물량 수급 입시가 겹치면서 관련주들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슈프림화는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유독 차별화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갤럭시 S3 출시 이후에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요. 기대감이 선 반영되면서 수혜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다가 막상 출시 이후에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러던 것이 이제 시차를 두고 숫자, 즉 실적 개선이 확인된 이후에 주가 리레이팅이 다시 진행이 되었거든요. 이번 수혜주들도 비슷한 흐름이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슈프림화의 경우 단순히 갤럭시 4 수혜주 이외에도 이미 실적 측면에서 작년 영업이익이 162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8%가 증가하는 등 실적 개선세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고요. 올해는 갤럭시 포스에까지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의미 있는 신고가 갱신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선진 시장 수출 증가까지 이어지면서 성장성이 재부각되는 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금 힘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글로벌 보안유통회사인 미국 ADI라든지 유럽 보시 등 통해서 출입 보안 시장에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올해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되는 만큼 추가 성장에 대한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슈프림화의 경우 이와 더불어 또 한 가지 특징적으로 최근에 박근혜 정부 창조 경제주, 자기의 수혜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업체인 만큼 창조 경제주로서 증시의 신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스마트 컨버전스 정책에 따라서 MB 정부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창조 경제에서는 앞으로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서 이런 스마트 시장에서 그 소프트웨어 업체로서 특히 바이오 인식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슈프림화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에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즉 시장의 신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제 바로 투자 전략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현재 수급적으로 기관과 외인의 선크림액의 유입이 꾸준히 유지되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외인의 지분율 변화가 눈에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3개월 전에 4.4%에 불과하던 것이 지분율이 현재는 11.3%로 무려 3배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 한번 특징적으로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으로 들어가서 지금 아무래도 신고가 경신에 따라서 가격 부담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매입은 21선까지의 차분한 눌림 매입 기다리는 전략으로 지금 21,000원선 밑단에서 눌림 매입하시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로는 지금 증권사 컨센서스가 위치하고 있는 28,000원선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절가로는 이번 달 의미 있는 저점 지지선으로 확인되었던 19,000원선 지켜주신다면 반드시 좋은 투자 성과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신고가를 쓰고 있는 종목이죠. 슈프림화 현재가가 아니라 21,000원 아래에서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박창윤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키프로스 의회가 예금 과세를 포함한 구제금융 협상안 비준을 부결시켰습니다. 키프로스 정부는 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국내 은행 예금 잔액의 규모별로 6.75에서 9.9%를 과세하는 한편 긴축 재정과 공기업 민영화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마련했으나 반대 36표, 기권 19표가 나와 부결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0.8%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선 지난 1월에 7.3% 감소해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급선회한 것입니다. 또한 건축 허가 건수 역시 94만 6천 건을 기록해 92만 5천 건인 시장 전망치를 모두 넘어서며 이는 4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가 외환위기 때 사업 실패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하거나 연대 보증 피해를 본 채무자에 대한 구제에 나섭니다. 금융당국은 개별 금융기관에 연체가 남아있는 채무자를 골라 채무소송 후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23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라카와 마사키 일본은행 총재가 퇴임하면서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시라카와 총재는 미국, 유럽 등의 통계를 보면 대량 통화 공급과 물가 상승 관계가 단절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하며 일본은행이 설정한 2% 물가 상승 목표를 달성하려면 성장 전략과 재정의 재건이 필요하다며 정부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자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우리투자증권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키프로스 문제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불안감에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조정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일단 그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지만 그 선수일 부담 조치가 좀 키프로스 사태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뭐 앞으로 뭐 유로존으로의 위기 전염 가능성은 좀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당분간 키프로스 문제를 둘러싼 어떤 불확실성으로 투자 심리가 뭐 크게 개선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키프로스 문제 같은 경우 좀 돌발 악재지만 이러한 문제 외에도 뭐 1, 4분기 아니면 뭐 3월에서 4월을 연간 저점으로 보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고요. 코스피는 이제 한 3, 4월간에 한 1800선 초반까지 저점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 좀 살펴볼 텐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좀 불안합니다. 닷새 연속 매도를 하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3월 초부터 꾸준히 팔고 있는데요. 이런 매도세는 언제쯤 주춤해질까요? 일단 그 어제 그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한 11일부터 이제 어제까지 한 1.5조 그 가량 순매도로 이어갔습니다. 뭐 하루 빼고 계속 순매도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그 국가별로 조금 살펴보시면 미국이 8,400억 원 정도 순매도해서요 가장 많은 매도 규모 보였고요. 뭐 유럽과 중국은 한 700억 원, 한 480억 원씩 각각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지난달까지 그 벵가드 벤치마크 변경권으로 2개월 연속 그 미국계가 계속 순매도를 해왔는데요. 그 매물이 지금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벵가드 그 벤치마크권 관련해서 그렇게 팔아야 되는 물량 좀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또 배당 관련 그 외국인 물량 출회가 이제 점차 마무리가 되면서요. 그 3, 4월 저점 시기가 외국인 수급 센티먼트도 좀 바닥으로 보고 있고 외국인 그 매도세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좀 계속 악재가 겹치고 있는데 한 가지 기댈 만한 변수는 FOMC 회의일 텐데요.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민감하죠. 버냉키 회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기존의 그 자산 매입 조치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시장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뭐 언제든 조기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어떤 뭐 의견 표현 같은 것들은 좀 유효할 것 같고요. 뭐 어떤 돌발 악재가 출현하지 않는 이상 좀 코스피에 대한 영향력은 중립적인 수준이라 크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끝으로 시장에서는 다가오는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거의 어니쇼크 수준이어서 이번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어닝 쇼크를 보였던 4, 4분기 그 한국 기업 실적은 순이익은 이제 예상치보다 한 23%가량, 매출은 한 1.8%가량이나 그 기대치를 하회하였습니다. 하지만 뭐 1, 4분기 실적은 발표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분석해본 결과 지금 4, 4분기에 발생했던 어닝 쇼크나 뭐 연초에 워낙 환율 변동성 컸지 않습니까? 이것들 이제 감안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이익 추정치를 빠르게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MSCI 코리아 인덱스 기준으로 좀 한국의 이익 모멘텀도 침체에서 이제 회복 국면으로 턴을 했고요. 그 이익 수정 비율도 좀 완만하게 바닥권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라 1, 4분기 저점으로 앞으로도 향후 이제 기업 이익은 좀 회복을 하고 매출은 견조한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전략까지 정리해드리면요. 그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 뭐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조금 증가율이 좀 낮다 하더라도 매출이 좀 증가율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 같고요. 그 1, 4분기 실적 통해서 기업 이익 개선세가 확인된다면 좀 수출주 쪽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 주식 시장의 어떤 상승 속도 같은 것도 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자 주요 이슈들을 점검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이죠. 투자 전략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에서 발표된 주택 지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때문에 키프로스 악재도 희석될 수 있었는데 글로벌 이슈와 함께 현재 시장 흐름까지 분석해 주시죠. 시장에서는 이제 키프로스 문제가 주변국으로 전이가 될지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네. 키프로스 구제금융이 의회에서 그 부결이 돼서 일단은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유로존에서는 키프로스에서 1회에 한해서만큼은 예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통과시켰으면 좋았을 거다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사실 유로존 자체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해결됐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ECB에서 얼마나 유동성을 풀어주는지가 중요한 관건이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ECB에서 충분히 시장 키프로스를 방어해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오늘 밤 FOMC 회의가 있죠. 이 FOMC 회의 이후에 벤버넨키 의장의 그 발언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봐야 되겠는데 벤버넨키 의장이 발언이 좀 시간이 앞당겨졌죠. 아무래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뭐 양적 완화 종료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지속을 유지하는 쪽으로 얘기할 확률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표도 주택에 관련된 지표들로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어서 시장이 상승을 계속 유지할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2,700억을 팔고 있는데 개인과 기관만이 현물을 매수해주고 있고요. 오늘 프로그램 매도도 한 2,600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시장이 좀 부담되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이 그래도 견조하게 잘 받쳐주고 있고요. 지금은 기관들이 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현물 매수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기관은 현물을 사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선물을 팔고 있어서 막판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판매를 해주는지 포인트를 맞추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들은 전업종에서 거의 사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는 게 화학업종이 한 510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은 전업종에서 거의 다 팔고 있죠. 증권에서는 14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지만 전기전자에서 거의 1000억 넘게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들은 630억을 매수하고 있는데 전기전자에서 650억을 매수하고 있고 운송자와 유통업 쪽에서 100억이나 200억대에 매수하는 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면 삼성전자 강보합의 자동차주들이 대체적으로 소폭 강세를 유지하면서 주가의 하락을 멈추게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징 종목 삼성생명이 2.4%, 현대건설이 2.1% 정도, 동부화재도 1.9% 상승하면서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외국인의 선현물 매도가 강한데요. 이런 매도가 줄어들 때쯤 신규 접근이 가능할지 마감 전략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기술적으로는 일단 바닥 따지기가 끝났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요. 네. 외국인들이 오늘 이후로 오늘은 모르겠지만 내일부터는 매수 전향 가능성을 좀 열어둘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지난 만기 때 상당히 손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폭풍이 지금 온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외국인들 선물이 다시 매수로 전환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매수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 전환 가능성도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과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 불안감이 여전합니다.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시장 대응 전략 좀 바꾸기도 하던데요. 어려운 상황인 건 확실한데 언제까지 이런 좀 조정 장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아, 그러게요. 네. 그거를 어떻게 알까요? 일단 뭐 통계적인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또 바꿔서 얘기하면 또 여기에서 악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실적 우려감을 들 수 있겠고요. 그러면 호재거리는 여기서 어떤 부분을 발견할 수 있냐? 호재는 없죠. 없기 때문에 시장이 네. 지금 계속적인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져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실 수 있겠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흐름 자체는 경기 부양 관련으로 해서 양적 완화 관련 어느 정도 주식들이 오르는 시장의 분위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기를 못 받쳐줬기 때문에
분명히 또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하던 바 바로 미국과 그리고 중국에서의 어느 정도 경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시그널적인 부분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었는데요. 일단 지금 분위기상 변수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중국밖에 들 수가 없겠고요. 미국은 지금 할 만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기전 접종은 충분히 우리나라를 지금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의 변수만을 기다리는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를 뭐 표현한다면 코스피는 해바라기죠. 중국에 대한 해바라기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계속 시장 이슈가 나오는 부분이 키프로스에 대한 우려감인데요.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숫자가 수를 세하려보면 7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중해 상당히 작은 국가인데 그 국가에 대해서 예금을 10% 부과한다는 안건이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부결이 됐죠. 그래서 찬성은 아무도 없었고 다 부결, 그러니까 기권이 19표가 있었고요. 다음에 반대가 25표. 그만큼 지금 분위기상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게 키프로스의 이런 부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키프로스에 대한 나비 효과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이 시비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더 유동성 자체를 지금 풍부하게 만드는 것은 당연히 위험자산 선호도를 올리기 위해서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20에서 또다시 수습을 했죠. 어떤 식으로 수습을 했냐면 이거는 키프로스만의 한정된 조건이지 다른 나라에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런 우려감으로 금값이 반등이 나오고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적극적인 발표를 좀 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인 영향일 뿐이지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뉴스를 생산해내는 과정이라고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 한번 지지부진한 흐름 자체가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밴드를 한번 구성을 해보면요. 일단 1980포인트가 저항권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에 아무리 길게 열어도 193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기 힘든 구간이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저점 매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저도 물론 코스피를 지금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호재거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나마 좀 하락한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길게 보시는 흐름이라 흐름 그리고 롱텀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사시는 것도 상당히 무방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이제 코스닥을 또 같이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 상승 랠리를 좀 펼치고 있는데 오늘은 약간의 약보합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차트적으로 조금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좀 길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한번 보시면 2009년도부터 지금 4년 동안 물려있는 물량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악성 매물이란 말이 되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2020포인트 이상에 못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자문형 내 물량과 주식형 펀드 물량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물량 자체가 악성 매물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매도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수급적인 부분은 긍정적인 시그널이거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부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부분을 이겨내셔야만 큰 수익이 날 수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만큼 코스닥 쪽에 좀 더 지금 비중을 좀 실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만 해결이 된다면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시총 상위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좀 코스닥 쪽에서도 관련 종목을 찾아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도 궁금합니다. 이런 쪽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포트폴리오 안에 지금 중국 변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리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벌써 참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지금 내수주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KT의 뭐 히로인 그래서 KTH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KTH 같은 경우에 이름이 생소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고요. 무슨 일을 하는 기업이지라고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자,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KTH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홈쇼핑 관련 일도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게임 그리고 세 번째는 모바일 게임도 하고 전에는 또 포털 사이트까지 있었죠. 그만큼 제가 이렇게 나열했는 것만 네 가지인데
그만큼 사업에 대해서 다변화는 되어 있지만 수익은 그다지 많이 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차트로 같이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지금 월봉상의 만원대를 넘었던 부분이 지금 2008년도에 한번 돌파를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했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2010년도에도 실패를 했었죠. 그리고 2010년 말에도 실패를 했었고 이번에 네. 다시 또 만원대를 돌파하는 순간이 나타났는데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 번의 구간에서는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3세판을 못 이겼는데 4판째 다시 도전하는데 우리가 한 번 더 집중을 하셔서 보셔야 될 때고요. 같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변했는지를 알아보시면요. 일단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상반기 내에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일본의 세가라는 회사하고 같이 지금 제휴를 맺고 난 다음에 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풀어 올랐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 기대감이 작용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검색 포털 사이트죠. 파란이라는 사이트를 KTH가 관리를 했는데요. 네. 파란 같은 경우에는 단물골 연예인 찾기 이런 예, 어플로 좀 유명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걸로 어느 정도 매출이 올리고 있고 대신에 주요 포털 사이트였던 파란은 사업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중단을 하면서 연간 남는 돈이 100억이 되죠. 그 100억이라는 비용 절감 효과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영업이익에 잡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 사업을 좀 들 수가 있겠는데 다른 여타의 CJ오쇼핑이라든지 아니면 롯데 홈쇼핑, 홈앤쇼핑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수수료를 40%를 떼거든요. 하지만 지금 KTH 같은 경우에는 뭐 스카이라이프 그리고 원래 IPTV에 들어가는 부분에 한해서는 수수료를 20%만 제한한단 말이죠. 그만큼 마진 차익 자체가 좀 더 많이 남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주목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만큼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주식의 변동폭이 좀 더 생길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는 기대감까지 더불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주목을 해서 보자. 그렇게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봉상으로 지금 박수권 안에 같이 있는 흐름이고 일봉상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면요. 일봉상을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차트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만큼 개인적인 물량도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기관의 물량이 최근 들어서 좀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발견하실 수가 있겠고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과 투신권, 그래서 기관의 매수가 좀 이어지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한 개고요. 제가 순매수만 보지 말고 항상 매도율도 한번 체크해 보시자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 매도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규적인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단에서 만 원대 이상에서 그만큼 악성 매물 자체가 많이 분포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 같은 경우에 손바뀜 현상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손바뀜보다는 지금 개인의 물량은 덜어내고 대신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신규적으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평균 단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상단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가를 한번 잡아본다면 네. 지금 1,300원 정도를 매수가로 조금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1차적인 매수가는 1,300원을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13,000원대까지 좀 홀딩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 대신에 하단의 손절가는 9,500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9,500원은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만약에 9,500원을 또다시 지지를 하지 못하고 내려간다면 박수권 자체가 또다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걸 롱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시면 지금 1,300원짜리는 매수 그리고 9,500원은 손절을 꼭 하셔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KTH에 대한 대응 전략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상로 전문위원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포트폴리오 세 종목에 담겨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와 시젠젠이 각각 10%씩 담겨 있고요. 현금이 70% 비중입니다. 수익률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제닉과 시젠 모두 10% 이상 양호한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 파라다이스만 아쉽게도 매수가를 살짝 하회하고 있습니다. 네, 총 세 종목 담겨 있는데 어떤 종목부터 AS를 좀 받아볼까요? 네, 파라다이스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마이너스가 났으니까요. 파라다이스 현재 가격 21,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그만큼 오늘 중국 증시가 2%대 급등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급등을 보인다는 이유를 우리가 중국 증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다시 한 번 더 변곡이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증시를 보시면 기술적 분석을 어긋나는
플레이를 상당히 많이 하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지 자체가 원래는 2200선에서 지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꼭 그 지지를 깨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급등을 만드는 차트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를 하시는 분들은 다 손절하고 또 넣는 부관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드러냈기 때문에 쉽게 또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고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한 차트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중국 내수주 확대에 대해서 VIP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줄어들기가 상당히 힘든 구조입니다. 그 부분을 인식을 하시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에서는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요. 뭐 합병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 많죠. 회사 안에 내적으로 그런 부분의 소문이 계속적으로 듣기고 있고 주가는 여기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무조건 조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뭐 종가로 그냥 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안 나는 것 뿐이지 네. 충분히 지금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2만 원대, 2만 천 원대를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파라다이스 보유 의견 주셨고 나머지 플러스권에 있는 제닉과 시젠도 그대로 홀딩해봐도 괜찮겠죠? 답변만 예, 듣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닉 같은 경우에 제가 목표가 3만 4천 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3만 4천 2,200원인데요. 좀 더 홀딩을 하십시오. 예. 왜냐하면 중국발 훈풍이 같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변수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중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거기 한 번 더 집착해 보시자.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종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네, 포트 총 네 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와 시젠, 제닉 KTH 각각 10%이고요. 현금이 60%입니다. 네, 나머지 종목 그대로 보유 의견 주셨고 오늘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죠. KTH 매수가는 13,000원,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 9,5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후장 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 마감까지 현명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